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청주공항 활주로에 난데없는 승용차가 질주했습니다. 착륙하려던 비행기는 급히 피항했고 청주공항 보안은 뻥 뚫렸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청주국제공항. 승용차 한 대가 항공기 계류장에 난입하더니 활주로까지 진입해 타이어가 펑크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관제탑에 발견될 때까지 10분 넘게 공항 안을 달렸습니다. 운전자 59살 이모 씨는 청주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쓰는 제17전투비행단 골프회동에 참석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를 빼는 것도 그 차가 움직일 수 있어서 그냥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이 씨는 길을 잃은 채 군시설과 공항 보안구역을 넘나들었고 헌병초소까지 통과했지만 집에 간다는 말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사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비행단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역인사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임 참석자들은 당일 오전부터 부대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술판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든 모임인데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책임을 같이. 이 소동으로 당시 청주공항에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4편의 이착륙이 최대 20분 정도 지연되는 운항 차질을 빚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청주공항도 테러 대비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